반갑습니다. 핫캠TV의 하하삼촌입니다. 오늘 합천이로 캠핑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버로 차 있는 대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합천에 있는 소리길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장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천 소리길 캠핑장인데요. 보시면은 무창합니다. 식사하셨어요? 예. 나무들이 좀 이렇게 굵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무창합니다. 앞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 마이스터 RV에서 이렇게 주최해가지고 경남 합천에 있는 소리길 캠핑장이거든요. 깨끗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제 놀 수 있는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오늘 저희 같이 오신 분들이 한 17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카라반들이 있습니다. 쭉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 위에 사이트가 팔만 사이트, 아래 사이트가 대장경, 팔만 대장경. 그래서 위에는 지금 저희가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팔만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쪽에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무들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우거져 가지고 이렇게 햇볕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와, 여기는 한번 보세요. 진짜 숲이에요, 숲. 여기는 진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도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보시면 전부 그늘이에요. 전부 그늘. 저쪽 안쪽에 보시면은 저쪽도 전부 그늘이고요. 이 나무들이 무창해요, 진짜. 바로 앞쪽에 보시면 계곡이 있어요. 계곡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습니다. 이야. 오, 정말 좋죠. 물소리 들어보세요. 와. 비가 와서 오히려 이제 물이 더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아, 장난 아닙니다. 앞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으로. 부지가, 캠핑장 부지가 겁나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사이트들마다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특히, 햇볕을 가려주기 때문에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도 엄청 시원해요.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있으면 정말 시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시원해요.
저쪽도 지금 한 두 팀이 있는데 저쪽 보시면은 두 팀 정도 있거든요. 쑥입니다, 쑥. 와, 기똥차죠 진짜. 우선은 제가 드론 촬영을 하려고 드론을 갖고 왔습니다. 항공뷰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카즈미 체어를 내돈 내산으로 구매했습니다. 경량 체어는 아니고 손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체어고요. 저희는 이렇게 전부 카즈미 제품들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체어인데요. 근데 이게 참 해가지고 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갈비 굽는 건 수아 아빠가 최고예요. 최고. 그 피한다고 안 나오나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저녁 식사로 갈비를 먹으려고 합니다. 맛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네, 지금까지 진짜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재난문자처럼 산림청에서 비가 많이 온다고 주의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좀 걱정은 되는데 일단 하룻밤 푹 자고 내일 또 정리해서 집으로 가야 되니까 우선 네, 다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